2024년 글로벌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자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등 혹은 3등 기업이 1등 기업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1등 기업이 더 강력한 1등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반도체 ETF입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1등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어렵고 한 번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카테고리별 1등 기업들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반도체 섹터를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4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해당 카테고리의 시가총액 1위 종목에 각각 20%씩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20%는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유동 시가총액이 큰 6개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편입하고 있는 탑4 종목들의 근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엔비디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에서 무려 9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현장에서 직접 밝혔듯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이어지는 한 엔비디아의 실적도 우상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데이터 센터용 GPU를 설계하는 유일한 파운드리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6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렸죠. TSMC CEO는 최근 실적 발표 현장에서 수요가 너무 높아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항을 이어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HBM을 앞세운 SK하이닉스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RAM과 NAND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이은 2위지만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RAM과 비교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HBM 매출 확대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반도체 장비 핵심 종목 ASML도 소리 없이 굳건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신규 상장 이후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 SK 하이닉스가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현재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각각 시가총액 1위 기업에 20%씩 총 80%를 투자하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2024년 8월 7일 SK하이닉스의 편입으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